해갖고 군대 이동하고 섞어버립니다. 군백이 똥입니다. 군백이 똥만 있으면 걸음값 하나도 안 들어요. 친환경 똥이잖아요. 아이고, 군백이 똥을 뿌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. 시금치를 심을 거예요. 지금 이게 재래종 월동 시금치거든요. 지금 10월달인데요. 10월달에 심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설명서 보시면 시금치는 석회 성분을 좋아하는 식물로서 석회질 비료를 충분히 사용하여 산도를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척박지나 산도가 높은 토질 또는 지나치게 건조하면 생육이 나빠진다네요. 씨 뿌린 다음에 물주기 좀 해야 될 것 같고, 지금 20g 하나에 2,000원씩 합니다. 지능 월동 재래 시금치 총 10,000원 샀어요. 한 10평 남짓한데 여기에다 그냥 뿌릴 거예요. 뭐 골 타고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뿌려 버릴 거예요. 밥 긁는 걸 흙을 덮어 가지고. 아유, 시금치 씨를 뿌리니까 날카롭네요. 시금치가 날카로워서 몸이 아프네. 손으로 집었더니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. 오, 던진데는 또 많이 던져지고. 자, 이제 이걸로 제가 한번 흙을 덮어줄 겁니다. 이렇게 슬슬 하면서 뭐 씨가 들어가겠죠. 이렇게 뒤집어 까불어주면은 씨가 들어갈 거예요. 마지막으로 흙덮기 하고 있습니다. 마무리 됐습니다. 시금치를 씨를 뿌려놓고 볏짚으로 발을 할 때까지 볏짚으로 밤에 좀 따뜻하라고 덮어두고 갑니다. 이제 발아 대면은 다 걷어버릴 거예요. 여기는 경기 북부 쪽이라 너무 추워서 저녁에 발아가 안 돼요. 그래서 볏짚으로 우선 이렇게 덮어놓고 발아 될 때 다시 걷을 겁니다. 우가 가물어가지고 지금 시들어가지고 물통에서 저기 물통에서 지금 물대기 하고 있습니다. 물을 싣고 왔어요. 이 정도로 물 대주면 충분하지. 지금 미시 한참 두고 있습니다.